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당신 아들보다 나이 어린 전경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그렇게 무서운 결심을 하신 분이 허리 꺾어 길가에 잡초를 뽑으며 그렇게 가셨습니다. 가뜩이나 연로하신데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김대중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해 행동하라 촉구하고 촛불 사그러들듯 그렇게 가셨습니다. 정치인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민주공화국 체제에 맞게 풀어내렸습니다. 그 풀어내린 권력을 미처 그 권력이 제 자리를 잡기 전에 중간에 낚아챈 것이 일부 재벌이고 조폭 신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5년 내내 참여정부를 지긋지긋하게 저주해댔습니다. 저들이 휘두르는 지역감정 좌파정권 공격은 요술방망이었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많은 국민들이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시민이 깨우치는 만큼 발전한다면서 봉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맞습니다.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촛불에 놀란 저들은 그 촛불의 배우가 노무현이라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몰랐는데 주변에서 터진 사고였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민주세력 전체를 매도하는 것을 노무현은 끝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무현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진보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앉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엉이 바위 위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전임 대통령을 깍듯하게 예우하는 전통을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우였습니까? 이게 세우고 싶었던 전통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정부 10년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유신체제, 80년 광주, 그리고 87년 유월항쟁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받고 투옥당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탄압한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해서 일절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부르고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깨끗하게 발전시킨 이 역사를 왜 이렇게 더럽힙니까? 왜 이렇게 뒤집습니까? 그 역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단 말입니까?
정치인 노무현은 꿈을 꾸었습니다. 지역 감정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당신 가신 후 당신의 꿈이 더욱 그리워지고 절박해집니다. 지역 대결구도 꼼짝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물 건너갔습니다. 고소영 내각, 강부자 내각, 특권과 반칙이 날뛰고 있습니다. 4대강 삽질, 세종시 백지화, 불법적인 언론 장악, 문화예술계 탄압, 어디에도 원칙과 상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그의 꿈을 되살려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노무현의 꿈을 이어받아 다시 민주정부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린 앞으로 있는 모든 선거마다 이겨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선거라도 반드시 이기는 경험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민주 정권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망설이지 말고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먼저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이웃을 설득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뭐 넓은 마음으로 연대를 해야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내가 먼저 행동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참여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설득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연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가신 지 1년, 이제 우리 모두 눈 감고 고개 숙여 그분을 추모합시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몸을 던진 노무현 대통령, 진보의 미래를 위해 생명을 던진 노무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을 바친 노짱, 그분께 참아 못했던 말, 살아계셨더라면 내가 해드리고 싶었던 말, 또는 돌아가신 다음에 가슴에 맺힌 말, 그 어떤 거라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벌떡 일어나 한마디 목청껏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먼저 발언하십시오. 네, 여러분 모두의 말씀을 모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투표하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불의에 맞서서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습니다.